원래 제 인생 목표가 월드롱드라이브 16강 진출이었는데 진짜 인생의 목표였거든요. 불가능한 무대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힘든 무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32강 진출하니까 목표가 살짝 수정됐습니다. 제 인생 최고 목표가 월드롱드라이브 우승 헬러웨이 아시죠? 이번에 세계대회 갔었잖아요. 다른 브랜드에 비해 너무 캘러웨이 선수들이 많았고 캘러웨이 그 사용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진짜 너무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. 그 선수들하고 같은 소속의 이제 선수라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꼈고 와 진짜 다른 브랜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. 거기서는 내년에는 저기서 내가 상금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32강 간 선수가 모여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. 마음이 야 이거 상금 받으면서 이렇게 다니면 정말 기분 좋겠다. 한국 시합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시합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월드 클래스에 가서 제 이름 석자 한번 이름을 떨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죠. 그래서 앞으로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